여러분,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생각이 복잡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나온 초등학교의 벤치에 앉아서 감정을 추스르곤 했다는데요. 저도 오늘 조금 부정적이고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제가 나온 초등학교까지는 못 가고 제가 나온 중학교에 나와서 잠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들에도 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들에 시달렸는데요. 제가 왜 그런 감정들에 시달렸을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어제 그저께 운동을 조금 무리하게 한 탓에 제가 6개월간 쉬었던 자전거를 좀 다시 시작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몸에 근육통이 생겨서 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잠을 조금 못 잔 부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 제가 최근에 개봉한 굉장히 작품성이 높은 영화를 보았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호평받은 영화이지만 결론적으로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감성, 제가 스포는 하지 않겠지만 결국 하층도 상층도 모두 다 욕망이라는 굴레를 쫓아 살다가 결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그린 그런 영화를 보았더니 또 제 마음 가운데 허무주의가 물밀듯이 또 찾아 오더라고요. 아마 저보다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신 몇몇 분들은 아무리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시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영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우울감적인 요소들이 들어왔을 때 단번에 그것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조금 그것을 이겨낸 이후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첫 번째로는요, 환경을 조금 바꿔준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제 중학교에 나와서 환경을 조금 바꿔주고 제 마음을 리프레시 하는 거 아니겠어요? 두 번째로는 잠을 충분히 자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준다. 이와 같이 우리의 환경을 조금 바꿔준 다음에 그 우울한 감정에서 기분이 조금 나아지면 그 이후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것이 저는 제 영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느꼈고요. 여러분,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왜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이 드는가? 결국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. 영적 싸움.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, 사탄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유혹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, 그 첫 번째 유혹이 바로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네요.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극도로 부정적이고 우울할 때 이것을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조금 찾아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그 영적 싸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Peace.